따뜻하게 좀 하나 되는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훈훈하게 느꼈습니다. 날씨가 많이 그래도 좀 푹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시죠? 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외쳐보고 싶은 날입니다. 그 동계올림픽에서 많은 선수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태극마크를 달고 열심히 활약을 하고 있고, 우리가 바쁜 일정이지만 그래도 우리 선수들이 활약하는 그 경기를 놓치지 않고 보려고, 또 놓쳤으면 뉴스 매체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또 소중한 메달을 또 획득해준 또 선수들의 경기는 자꾸 봐도 봐도 그냥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내 자녀 마냥, 내 가족이 마치 잘한 것 마냥 박수를 정말 치게 됩니다. 또 우리의 자긍심도 높아지고, 또 이런 식의 더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이름을 더욱더 높여보고 싶은 때인데요. 이제 대한민국 우주 강국 코리아로 나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애써주고 계십니다. 각계각층에서 정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노력해주시는 우리 대덕특군의 출연연 관계자분들, 또 우리 산업체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가 참 귀한 자리를 마련을 했고, 이상민 국회의원님께서 이렇게 소중한 시간 준비를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귀한 시간 이렇게 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사회자로서 드립니다. 정말로 계속해서 우주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걸음들을 우리가 매년, 매해, 매 순간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 대덕특구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참여기관이 어떻게 하면 또 역할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나누고 함께할 수 있을까, 소통하고 또 논의하는 귀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시야를 넓히는데 좋은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오늘 저는 진행을 맡은 박정희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진 분들 앞에서 서니까 너무나 행복합니다. 오늘 토론의 순서를 잠깐 알고 계시지만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되면 우리 이상민 국회의원님께 환영사를 청하고요. 네 분께, 차관님 비롯해서 네 분께 축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자리를 이동하셔서 뒤편 저희가 마련된 곳으로 이동하셔서 기념사진 촬영을 한컷 하시겠고요. 이어서 이재진 우주과학본부장님, 한국천문연구원 이재진 본부장님께서 발제를 준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항우연의 이준 전략기획본부장님께서 준비해주신 말씀 청하고 나서 주제토론, 네, 마련된 앞자리에서 함께 주제토론의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3시 30분 정도까지 약속이 되어 있는데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동안에 말씀 정말 허심탄회하게 많은 이야기도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토론에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상민 국회의원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본 토론회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옥택 제1차관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차관님 감사드립니다. 한국천문연구원 박영득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상률 원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정진경 부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전 테크노파크 임헌문 원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대전 뉴스페이스 협의체 주식회사 솔탑 대표이신 사공연구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시겠고요. 덕산뉴코어스 주식회사 김세환 상무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상무님. 주식회사 아이옵스의 김영욱 대표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식회사 지인솔루션의 김태훈 대표이사님 거름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주식회사 코메스타 김환철 대표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3 시스템 주식회사 정한 대표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주식회사 픽소니어의 윤종식 대표이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드림 스페이스 월드 주식회사 이성호 대표 이사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주식회사 컨택의 이재원 부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식회사 스페이스 솔루션 위정현 부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종합토론 함께해 주실 분들은 또 차후에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본 우주산업 대덕투구 토론회 준비해 주신 이상민 국회의원님께 환영사를 청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상민입니다. 사실 바쁘신데 우리 용용덕 차관님 그동안 과학기술 정보통신 그 부에서 오랫동안 우리 이제 과학기술을 이끌어 주신 점에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 그 용용덕 차관님한테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같이 참여해 주신 이상률 우리 항우연 원장님, 박영득 또 전문연구원 원장님, 또 임원문 테크노파크 원장님, 다음에 또 정진경 국방과학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사공영보 우리 회장님 감사드리고 또 많은 참여해 주신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또 산업계에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주 분야의 그 R&D를 비롯해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그 오랫동안 이제 적공을 쌓아 오셨는데 이제 아까 사공영보 회장님도 왜 이렇게 그냥 잘 뭐가 이렇게 될 듯하지만 소리만 요란하다 했지만 사실은 작년 이제 한미 정상 회담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새로운 우주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보폭이 훨씬 열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은 여러분들의 노고나 적공이 결코 이렇게 허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 이런 것들을 이제 거두고 성과를 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국회도 이 우주 분야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관심도 종전보다는 훨씬 높아졌고요. 또 그동안 정부도 이 부분에 했지만 워낙 규모가 크고 저 리스크가 큰 분야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국가가 여기에 선도적으로 투자와 좀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뭐 이미 뭐 선진국들, 글로벌 기업들은 우주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제가 그 작년 이제 국감 때 그 아랍에미리트를 다녀왔는데요. 다녀온 거는 제가 소속된 사임위가 이제 외통이라 그 저희 외통이 국정감사는 그 해외에 있는 우리 주재국 그 대사관들 거기 우리 한국 대사관들을 이제 국정감사를 가는데 저는 당내 그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가질 못하고 딱 하루 UAE만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거는 저한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 7, 8년 전에 그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정부 UAE 정부 관계자가 그 하는 말씀이 곧 몇 년 내에 뭐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탐사하고 그런 말을 쭉 브리핑을 하길래 좀 봉이 김선달 같은 얘기다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로부터 한 7, 8년 남짓밖에 안 됐는데 작년 2월 달에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화성 탐사선을 보냈습니다. 사실은 그 어쩌면 경제적으로는 좀 뭐 석유 이렇게 탐사해가지고 그 팔아서 한 부자 나라이지만 비전이 당장 뭐 그거 가지고 경제적 부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화성 탐사선에 보내야 되겠다는 국가적 비전을 세우고 거기에 총력을 기울여서 세계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할 수 있는 인력이나 그 실력은 다 끌어모아가지고 작년 2월달에 세계 다섯 번째로 보냈거든요. 우리라고 못할 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전을 확실히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또 노력을 하면 산학연이 같이 하면 그런 결과를 낼 수 있고 이 우주 분야가 갖고 있는 초융합적인 분야 때문에 오늘도 이제 출연연에서 여러 다양한 분야에 그 출연연이 참여도 해주시고 했지만 초융합 분야이기 때문에 더욱더 협업이 필요한 그런 기념한 분야라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각 분야는 물론이고 산업계와 또 학계와 연구계 인재도 육성하고 또 정부와 산업계 하여튼 이런 벽을 허물고 협업을 통해서 성과를 내실 것으로 저도 확신하고 국회에서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론 조성도 하고 법제도도 만들고 정책 예산 반영도 하고 용우택 차관님한테 달달 붙기도 하고 예 그리고 또 국방부나 또는 산업부나 등등 관련된 부서에도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도 오늘 좋은 발제와 토론 해주시고 지혜를 해주시고 이런 저 아까 사공용부님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좀 줄지어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벼락치면 번개치고 벼락치면 비도 내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민 국회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우리 산학연 많은 관계자분들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말 그대로 정말 초융합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밀접하게 긴밀하게 협업해야 된다, 필요하다 이야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축사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옥태 제1차관님 오늘 자리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용옥태입니다. 먼저 오늘 우주산업 대덕특구 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토론을 준비해 주신 우리 이상민 의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또 바쁘신 일정 가운데 참석해 주신 모든 기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2021년은 우리 우주산업에 있어서 도전과 기회의 그런 한 해였습니다. 3월에는 독자 개발한 차중형 위성 발사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고 또 5월에는 한미미사일협정이 폐지가 됐고 또 아르테미스 약정에도 정식적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또 10월에는 우리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또 발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리 키스텝에서 우리 우주산업에 대한 대한민국의 현 주소 이 분석에는 그런 자료를 보니까 아직도 우주 선진국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다. 한 15년 차 정도 차이를 두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재정적인 또 기술 개발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금년에 그 우리 우주 관련된 예산에 약 한 4,200억을 투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KPS 연구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고요. 또 누리호 2차 발사, 또 달 궤도선 발사 이런 미션이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우리 산학연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기관별 그런 협조 체계를 잘 구축해서 우주 산업의 그런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관님 감사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옥택 1차관님 말씀이셨고요. 이어서 한국천문연구원의 박영대 관장님 말씀 청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천문연구원 원장 박영대입니다. 오늘 그 각계 전문가 여러분 모시고 우주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런 토론회를 대전 테크노파크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이상민 의원님과 대전 테크노파크 관계자분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힘든 자리인데 참석해 주신 영홍택 차관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뉴 스페이스 시대라고 해서 상당히 우주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고 성장 동력을 우주 산업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 우주 시장이 2040년경에는 거의 1조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많은 천문연구원도 다양한 우주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23년, 24년쯤 3년 말경에 올리게 되는 나사와 같이 하게 되는 국제우주정거장에 저희들이 코로나 그래프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스피어X 나사와 함께 하는 일입니다만은 역시 스피어X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저희들이 올리게 되는데 네 개의 나노위성을 우주공간에서 편대 비행하는 이런 나노위성 발사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아포피스 소행성을 탐사하는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은 이 태양 관측을 위해서 저희들이 라그란지안 포인트 L4에 탐사선을 보내는 이런 우주 계획도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이런 것들이 항우연이나 ADD 여러 기관과 함께 융합으로 해서 잘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거기에 우리 산업체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또 많은 협조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저희가 또 우주 망원경도 한번 개발을 앞으로 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환경에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기업들과 이런 협업을 위해서 저희가 우주복합관을 건설해서 서로 산업계하고 새로운 기술을 획득하고 세계적인 우주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저희들이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과 내외인 여러분들이 우주 선진국들은 실제로 우주과학을 첨단 우주산업 육성의 토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다른 말로 하자면은 우주 개발 기술의 발전이 결국 국가 기간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산업계가 성장할 수 있는 주춧돌이 이 우주 개발 산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주 기술은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산업계 대표님께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저희 발전, 천문 우주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함께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희도 여러분과의 협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좋은 주제로 지혜롭게 우주개발, 국가우주개발을 발전을 위해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눠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 박영득 원장님이셨습니다. 계속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상열 원장님 거름해 주셨는데요. 속사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항공우주연구원 원장 이상률입니다. 사실 이런 자리 오면 이 뒷부분에 가면 말을 짧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좋은 말씀, 옳은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존경하는 국회 외교
통일안보위원회 이상민 의원님.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상민 의원님 항상 과학기술 쪽을 하셨고 우주 쪽을 누구보다 또 밀어주셨기 때문에 사실 저는 여기 적혀있는 외교 뭐 통일안보위원회라는 말이 상당히 낯습니다. 예. 그렇지만 앞으로도 저희 그 과학기술 쪽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영홍톡 제1차관님 사실 지금은 저 차관님으로 계시지만 우리 우주 쪽에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2007년도에 그 영택 차관님이 그때 2007년도 당시에 2026년까지의 그 우주기술개발 세부실천 로드맵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같이 일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었고 그때 좀 제가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요. 같이 참석하신 그 천문연회 박영덕 원장님, 그리고 EDD 오늘 처음 뵌 그 정정경 부소장님 반갑고요. 저는 오늘 여기 이 자리가 있는지를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보니까 아까 임원문 그 센터장님이 그 조물주보다 더 높으시다는 건물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잘 부탁드리고 여기 있는 기업들한테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평생을 그 위성 개발을 하기는 했는데 갑자기 뉴스페이스라는 게 나오면서 제가 도대체 뭘 했지라는 약간 그런 막 혼란스러운 기분에 쌓였습니다. 그만큼 그 민간의 발전이 굉장히 세계를 압도하고 있고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또 모를 때는 그런데 작정하고 나면 굉장히 빨리 따라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저는 그 미래를 굉장히 밝게 보고 있고요. 그 2021년도에 그 아마 우주산업 실태조사를 한 게 한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보니까 한 380개 기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중에 거의 한 100개 넘는 기관이 결국은 대덕연구개발특구에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체도 한 87개 정도가 되는 것 같고 그 출연연이 12개, 뭐 대학교 8개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자원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야말로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작년에 특히 우주 분야가 많이 주목을 받았고 정부에서도 엄청난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이어서 뭐 아르테미스 쪽에 참여도 하고 좀 아쉽긴 하지만 저희들 누리호 1차 발사도 시도했고요. 누리호 2차 발사를 올해 꼭 성공시키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과기정통부에 보고를 하면서 제안하고 있는 것 자체가 2040년도까지 우리나라 우주 개발에 있는 모든 우주 계획 어떤에 들어 있는 인공위성, 이게 저궤도 인공위성, 정지궤도 인공위성, 뭐 우주 탐사까지 포함한 것을 그냥 우리 발사체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기회를 살려가지고 저희 연구원들도 그 산업체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뉴스페이스 물결을 타고 우리나라가 우주 분야에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현 원장님 고맙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출연연과 또 대학과 우리 우주 관련 기업들이 뭉쳐 있는 클러스터화 되어 있는 이 대덕특구에서 뭔가 일을 낼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국방과학연구소 정진경 부소장님께 축사를 청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가연 부소장 정진경입니다. 얼마 전에 이상민 의원님이 ADD를 방문하셨는데 그때 이 토론회가 있다는 정보를 주셔서 오늘 고맙게 이렇게 참석을 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생각을 해보면 작년 5월에 한미 미사일 지침이 완전 폐기되지 않았더라면 ADD에서 이런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었을까 하고 좀 갸우뚱하게 되는데요. 미사일 지침 폐기가 탄도탄의 사거리를 제한하는 것을 끝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체 발사체를 우주로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제약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로 ADD가 굉장히 마음 편하게 이런 우주 관련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1년 전만 해도 ADD 내에 우주 기술 역량이 얼만큼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부소장이 된 후로 이렇게 전체를 보게 되니까 지난 50년간 국방 분야로 기술 개발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주 산업을 키우는데 다 꿰면은 너무나 훌륭한 보물이 되는 구슬을 저희가 잔뜩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가 경쟁력이 국가 안보고 ADD는 국가 안보를 위한 기술 개발을 하는 데인데 우주 산업을 위해서 뛰어들을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그런 협력하는 토론이 잘 유의미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정진경 부소장님이셨고요. 함께 이제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나서 준비해 주신 말씀 또 이후에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뒤편 쪽으로 좀 자리를 천천히 이동해 주시면 함께 와주신 모든 분들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식으로 자리가 되어 있는 쪽으로 네, 자리를 좀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좀 있으니까 천천히 안전하게 이동해 주십시오. 자리가 뒤에 많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귀한 걸음 해주셨으니까요. 다 같이 사진 촬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동해주셔서 같이 네, 사진 촬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앉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운데 카메라를 바라봐 주시면 네, 일단 될 것 같고요.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포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드립니다. 뉴스페이스 시대를 대비한 우주산업 대덕투구 토론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먼저 환영의 말씀 또 오늘 토론회에 임하는 네, 축하의 말씀 함께 청했고요. 이어서 준비해주신 귀한 발제 두 분께 듣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두 분께 이어듣고 나서 자리 정돈을 하고 주제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는 각 10분씩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고요. 두 분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의 우주과학본부장 맡고 계신 우리 이재진 본부장님 그리고 항우연의 이준 전략기획본부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앞에 있는 또 PPT 활용해서 함께 여러분께 말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진 본부장님께 저희가 첫 번째 발제를 청하도록 할 텐데요. 우주산업과 천문 우주과학 기술을 주제로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국제우주연구위원회 한국위원회 부회장으로 계시고요. 한국천문연구원 우주과학본부장님 맡고 계십니다. 우리 이재진 한국천문연구원 우주과학본부장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천문연구원 이재진입니다. 예, 이렇게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상민 의원께 감사드리고요. 예, 이런 또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테크노파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우주산업과 천문우주과학기술인데요. 천문우주과학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 산업계하고 뭔 상관이 있어? 여기 잘못 온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신가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산업계에서 오신 분들이 국내 탑이 되기만 국내에서만 사업을 하시고 싶으시다면은 천문우주가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런데 글로벌한 국제 시장으로 가서 국제 경쟁,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려고 한다면은 저는 천문우주과학을 모르시고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예, 글로벌 우주 시장 전망이 상당히 밝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새로운 먹거리이기 때문에요. 우리도 이제 여기에서 어느 정도 한국의 그런 지분을 우리가 가지고 와야겠지요. 네. 그래서 이제 2040년에 1조 1000억 원 정도의 1조 1000억 달러 정도의 그런 글로벌 마켓이 형성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보면은 반도체 시장하고 보면은 반도체 시장보다는 약간 작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왜 우리가 우주 산업에 이렇게 목을 맬 수밖에 없느냐 하면요, 우주 산업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노동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노동 집약적인 게 왜냐하면은 자동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주 산업에서는 노동 집약적인데 그 노동자들이 굉장히 고 퀄리티의 그러한 아주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노동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1세기의 국제 무대에서 이 산업계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우주 산업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 부가가치 선진국 산업이기 때문에 자동차 대비 약 1.7배의 그런 부가가치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R&D 인력 비중도 자동차 산업보다 2.5배는 높습니다. 예. 이러한 산업에서 우리가 뒤처진다면은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전체적인 경제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러한 계신 대표님들, 기업들은 앞으로 우리나라 우주산업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희가 연말에 긴급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소개시켜드리면요. 일단 앞으로 먼 미래가 아닙니다. 먼 미래를 해봤자 40년 이렇게 2040년 이렇게 얘기해봤자 이게 꿈이니까 그래서 가까운 3년 뒤만을 얘기해봤습니다. 3년 뒤에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할 것 같습니까? 예, 보시는 것처럼 200% 이상 증가할 것 같다. 예, 47%, 20에서 50%, 33%. 예, 대부분의 그런 기업 대표님들께서 이 우주 산업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이제 또 여기 또 이상미 의원님 같으신 분들은 또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또 중요한 이제 그러한 관심사일 것 같아가지고 일자리 창출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우주 산업을 그 업계가 아주 그런 큰 그런 기업으로 성장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러한 인력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있는 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그러한 인력들을 채용할 앞으로 3년 안에 채용할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러한 특히 대전 지역에 있어서의 이러한 우주 산업계의 그러한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지만이 우리 대전 지역에 있어서의 그러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 천문연이 이제 우주 복합관을 건립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활용할 의향을 물었습니다. 당연히 100% 활용할 의사일 말씀이셨습니다. 산업계의 또 다양한 목소리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거였어요. 이제 대전시와 연계한 지역 기반 우주 기업 육성을 지원해 달라. 예. 왜냐하면은 요즘 신문에서도 많이 나오지만은 대전 지역이 우주 산업의 거의 메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우주산업에서 중요한 기업체들이 대전 지역에 몰려 있거든요. 예. 그러한 대전 지역을
지역의 경제에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주 산업을 살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죠. 천문은 우주 과학하고 산업계하고 도대체 뭔 상관이 있느냐. 예, 그래서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성공 사례를 제가 잠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천문 연구원은 미국 나사와 공동으로 국제 우주 정보장에 태양 코로나 그래프를 보내는 개발해서 보내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 말이나 대후년 초쯤에 아마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발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러한 걸 만드는데요. 여기에 천문형이 담당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CCD 구동부 그 카메라 일렉트로닉스 부분을 천문형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문형이 그러면 이걸 천문형만 다 개발을 하느냐? 요즘은 웬만한 R&D는 연구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기업하고 같이 가야죠. 그래서 저희 파트너가 있습니다. 여기 주식회사 아이트리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저희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결국에는 같이 천문연하고 같이 공동 작업을 수행하게 됐고요. 그래서 2017년에 천문연구원 기업 연구소 1호로 이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 이전도 쉽고 그리고 이쪽에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기업이 수도권에 있었던 기업인데요. 아예 대전으로 왔습니다. 대덕특구 간평동으로 연구소가 왔어요. 요즘 대전 지역에 있는 연구소들이 다 수도권으로 떠나는데 기업들이 다 수도권으로 떠나는데 이 기업은 반대로 수도권에서 대전적으로 온 것이 되겠죠. 예, 이런 기업도 있고요. 요 내용은 여기 홈페이지, 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다 가져온 이미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예, 알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저희가 스피어 X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를 나사랑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시는 이 우주 망원경이거든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망원경인데 여기 주변에 이렇게 많이 겹겹이 있죠. 이게 뭐냐면은 우주에서 적외선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잡간 같은 걸 다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망원경이 탄생하는 것이죠. 여기에 천문연이 뭐냐면 이 망원경을 검고정하는 그러한 임무를 가지고서 저희가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검고정 장치를 저희가 개발을 하는데요. 보시는 이 챔버를 저희가 개발을 해서 나사에 납품을 하고 검고정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와서 다시 이걸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보시는 분이 그 정석 그룹장님이신데요. 오늘도 여기 업체에 갔습니다. 함양에 있습니다. 경남. 여기에 업체에 가셔가지고 챔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업체하고 협의를 하시고 예, 그리고 이렇게 열진공 챔버를 만드셔가지고서 나사에서 인정하는 열진공 챔버를 만들어서 이제 나사로 보낼 것입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게 이제 우리 기업이 만든 이러한 열진공 챔버가 이제는 나사라든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 제가 여기 오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는 이상민 의원님께서 우주산업진흥법에 굉장히 주도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모든 우주 산업은 사실 여기 집합 기호에 배우셨죠. 그래서 우주 산업의 부분 집합이 우주 산업입니다.라고 말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우주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연구 개발이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이 없이 바로 뭐 자동화해서 뭘 찍어낸다든지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기업체 대표님들은 연구 개발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연구를 하는 출연연 연구소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연구 산업에 계신 그러한 기업체들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그러한 기술을 만들어내고 그래야지 우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천문연에서 하고 있는 이제 몇몇 프로젝트 앞으로 이제 저희가 아직까지 사업화가 되진 않았지만 사업화가 되면은
여기 계신 대표님들과 같이 하고 싶은 몇몇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프피스 프로젝트 소행성 탐사인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아까도 이제 우리가 고체 로켓을 이용한 사거리가 폐지가 됐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갔으면 좋을까요? 우리가 폐기된 김에 1000km, 100km 저희는 3억km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는 가야죠. 그래서 3억km에 가면 3억km 정도 비행을 하면 거기 뭐가 있냐면은 소행성 아포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천문연구원은 거기서 과학연구를 할 거지만은요, 거기에까지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발사체 기술, 우주통신기술, 우주항행, 고정민 관측기술 이런 것들은 아마도 우리 산업체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저희 천문연구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또 다른 거, 우주의 라그랑지 포인트라고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구와 태양과의 균일점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없는 공간인데요, 우주에서는 요충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서 선점해야지 되는, 미리 가서 우리가 거기에서 있어야지 좋은 그러한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포인트가 라그랑지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왜 가냐, 천문연구원은 여기에다가 배치하면은요 태양을 보기가 되게 좋아요. 태양 연구를 하러 가지만은, 그렇지만 여기 계신 기업 대표님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사체, 심우주통신, 정밀 관측기, 그리고 유인 행성 탐사가 있으면요, 지구에서 화성에 간다면은 갈 때는 이렇게 가지만 올 때는 이렇게 오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중요한 포인트에 우리가 관측 포인트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라그랑지 포인트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탐사 임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이런 것도 기업체에 계신 여러분들과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천문연구원에서 이거는 러시아하고 같이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밀리미트론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커다란 이러한 전파 망원경입니다. 이건 광학 망원경이 아니고 이 전파 망원경을 러시아랑 같이 공동으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밀리미터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밀리미터파 파장이 밀리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밀리미터파인데요, 전파라고 하기에는 빛에가 너무 가깝고 빛이라고 하기에는 전파 쪽에 가까운 아주 애매한 지역입니다. 이 파장대역이 미래에는 통신이라든지 의료 분야에서 굉장히 크게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약간은 좀 미숙하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까요? 바로 이러한 천문 우주 관측을 통해서 저는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미래 기술이기도 하죠. 레이저. 레이저를 이용한 여러 가지 산업들. 저희 천문연구원은 레이저를 가지고서 지구의 지각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기술들은 결국에는 고출력 레이저 기술, 그 다음에 피사체 정물 재우중 기술, 그리고 광통신 기술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산업체에서 이런 것 기술들을 확보한다면은, 천문연구원과 같이 확보한다고 한다면은 아주 좋은 그런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그 미사일 그 사거리 제한 폐지와 더불어서 저희가 현 정부에서 아르테미스 사업 참여도 사인을 하고 왔죠.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대로 제가 카피해왔습니다. NASA will spend $93 million on Artemis Moon Program by 2025. 2025년까지 $95 billion를 NASA에서 투자한다고 합니다. 예,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돈을 NASA 직원들 호주머니로 다 들어갈까요? 아닙니다. 다 미국에 있는 기업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겠죠. 그럼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기업에도 어느 부분을 가져와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들이 조금 노력해서 미래에는 시장을 우리나라에서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나사에서도 가져오고 그러한 시대가 열리길 저는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우주복합관을 사실은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천문연구원이 대덕 연구단지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연구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좀 공간이 굉장히 많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계하고 같이 뭔가 공동작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러한 현실적인 공간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러한 우주복합관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우주 산업에서의 그러한 기술 이전, 기술 협력은 테이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직접 와서 같이 하고 문제 해결을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기업과의 진정한 협력과 상호 교류 그리고 기술 이전이 되는 것이지 그냥 단지 특허 이전 뭐 이런 것 차원에서 아니라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연구소하고 산업계가 같이 일할 수 있는 같이 연구하고 같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마련되길 희망을 합니다. 아, 예.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이제 국가적 우주 탐사 프로젝트의 연구소와 이제 저는 산업계가 함께 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기 연구소가 근데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막상. 왜냐면은 저를 포함한 연구소에 계신 분들은 연구만 하셔가지고서 산업계에서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도와드려야지 되는지, 아, 좀 막막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찾아왔던 것이 여기입니다. 테크노파크. 테크노파크라고 하는 이러한 매개체를 통해서 저희는 이렇게 연구소와 산업계가 같이 갈 수 있는 이러한 여기가 이제 어울림 플라자라고 하는데 어울림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키가 엄청 크시네요. 우리 이재진 본부장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전 테크노파크 역할까지 마지막에 말씀하셨고 우리 출연연과 기관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밀접하게 정말 네, 협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네, 중요하다 이야기 다시 한번 언급해 주셨습니다. 발제 잘 들었고요. 두 번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준전략기획본부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항공우주와 연구산업 진흥을 주제로 말씀 주실 텐데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략기획팀장 또 국제협력팀장 우주정책팀장을 맡고 계시고요. 맡아주셨었고 한국항공우주연 전략기획본부장으로 계십니다. 우리 이준 전략기획본부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이제 이상민 의원님은 기억 잘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주개발진흥법 제정 당시에 제가 그때 과기부랑 같이 다니면서 그 법을 만드는데 열심히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마지막 그 관문 되게 어려웠었는데 그때 이상민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상대적으로 쉽게 그 제정이 됐던 그 통과가 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도 계속해서 우리 저 의원님은 우리 우주에 계속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우리 대전에 계속 이렇게 애정을 갖고 계셔주셔서 저희 항우연의 입장에서는 정말 큰 그 지원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또 오늘 보니까 연구산업진흥법을 또 통과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항공산업, 우주산업 이게 결국은 기술적 뿌리가 같기 때문에 제가 같이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산업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 R&D성은 이게 양산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업체와 그러니까 산업생태계를 키워가면서 이게 상생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굉장히 시의적절한 그런 법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산업진흥법에 대해서 좀 제가 분석을 좀 해봤고 그 다음에 우리 항공우주개발 성과 및 연구시설 그 다음에 항공우주연구산업의 그 생태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산업진흥법인데요. 연구산업진흥법을 보니까 연구산업이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을 이제 수행하는 산업 또 연구개발을 기획하고 관리하고 사업화 지원하고 조사 제공하는 지원사업 그 다음에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장비, 주변 시스템 부품, 그러니까 이제 시설 장비 사업이 되겠죠. 이런 그 산업, 그 다음에 재료나 소재를 개발하는 산업,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산체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 그냥 알아서 수익을 창출하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연구사업자 정의를 보니까 이제 연구사업자란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자고 또 전문 연구사업자 정의가 있어요. 거기를 보니까 전문성을 갖추어서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과기부 장관에 신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일정한 요건이라고 하면 예를 들자면 뭐
그 연구 인력이 최소한 3명 이상은 있어야 되고 또 연구 시설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매출이 적어도 이 연구 산업 쪽 매출이 30% 이상은 있어야 되고 이런 이제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조건을 갖췄을 경우에는 연구사업 전문 연구사업자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 더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또 연구 역량 강화 및 사업화 지원과 관련해서 이제 과기부 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또 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도록 하고 특히 이제 전문 연구사업자가 참여 기회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연구장비 성능 평가, 이제 연구장비를 그 시설 장비를 만들었을 경우에 그 성능 평가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성능 평가를 과기부 장관이 이런 신뢰성을 확보해주기 위한 그런 그 성능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이 성능 평가를 우수하게 받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연구장비를 보급 촉진하고 또 정부가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산업 진흥 단지도 이제 만들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연구산업진흥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기반 시설이나 연구개발 인프라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그 기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항공우주 쪽은 그동안의 개발 성과를 봤을 때 사실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생각했던 아 이게 정말 그 산업체가 크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면 좋겠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항공 분야도 보면은 이런 소형 항공기부터 뭐 비행선이라든가 또 무인기, 스마트 무인기 같은 이런 헬기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개발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위성 같은 경우도 이제 과학 위성급, 그다음에 다목적 실용 위성, 그다음에 지구 정지 궤도에 가는 천리안 위성 뭐 다양한 형태로 이제 위성이 개발이 되어 왔고요. 발사체도 이제 과학 로켓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로호, 그다음에 누리호까지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결국은 뭐 주관은 항공우주연구원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제작은 다 우리 산업체에서 참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저희가 그 항공우주연구원이 그동안 만들어왔던 성과는 결국 우리 기업체들이랑 같이 함께해서 만들었던 것이고 그동안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이 정도까지 왔다 이렇게 지금 자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저희가 많은 이제 시설들을 만들게 됐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우리 항우연의 대전 본원에도 뭐 위성 시험동이라든가 또 발사체의 지상 연소 시험 장비라든가 또 위성 활용을 위해서 관제 기반 시설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이제 뭐 나로우주센터, 고흥 항공센터가 있고 거기에 관련되는 또 시설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제주도에 또 위성 종합 활용 운영 센터가 지금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시설들은 결국 이제 우리 산업체에서 참여해서 만들게 되는 것이죠. 또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누리호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누리호 관련해서도 이제 그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런 설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추진기관 시스템 설비라든가 엔진 연소시험 설비라든가 다양한 시험 설비들이 이제 항우연 내에 만들어지거나 또는 우주센터에 만들어지거나 또는 이제 산업체에 만들어지거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시설 장비들이 갖추어지고 있고 이러한 것을 갖추는 과정에서 이제 산업체의 역량이 계속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업 생태계 전체를 보면 연구산업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지금 저희가 이제 한번 그 로고들을 한번 넣어봤는데 물론 대표적인 기업들이 되겠고요. 우주산업 분야별로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현황을 보니까 뭐 위성체 개발하는 부분, 또 발사체 개발하는 부분, 또 지상국, 발사대, 시험시설, 그다음에 또 그 뭐 항법, 이렇게 원격탐사, 과학,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그 뭐 우주개발진흥법을 만들 때만 해도 이거는 생각하지 못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동안에 우리가 우주개발이 이렇게 항공우주개발이 굉장히 장족의 발전을 했다. 그리고 그 발전에 결국 우리 산업체의 기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산업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산을 바라보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라 정말 우리 R&D를 우리의 기술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참여를 했고 어떤 부분은 손해를 봤을 것이고
어떤 부분은 거기서 약간의 이익만 얻고도 기꺼이 참여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지원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번에 이제 그 연구산업 그 진흥법에서 이제 충분히 이제 보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생태계 현황을 한번 보면 우주산업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산업체만 지금 아까 연구기관이나 학교까지 다 포함하면 이 대전권에 굉장히 포션이 높아지는데요. 일단 산업체만 봐도 사실은 수도권 다음으로 그 대전권에 충청권이 대부분이 이제 대전권에 있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그 2위권의 어떤 그런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위성체 제작, 발사체, 지상장비, 그 다음에 과학연구, 우주탐사 이런 부분은 그 이제 연구 산업이 되는 거죠. 뭐 위성 서비스나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실질적인 시장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연구 산업에 들어가지는 않겠는데, 나머지 제작과 관련되는 부분은 다 연구 산업에 해당되고 지원이 되어야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육성될 수 있는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이제 뉴스페이스라고 해서 이제 뭐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거 미국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스페이스X가 나오고 뭐 블루 오리진이 나오고 아 이게 거대 기업이 우주에 관심이 있어서 투자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벤처 기업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심층 인터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대전권에 있는 뉴스페이스 스타트업 8개 기업을 심층 인터뷰를 해서 현재 상황이 어떤가.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대개 여기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처음에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죽음의 계곡을 넘지 못합니다. 대부분 다 여기서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스타트업들을 보니까 굉장히 그 야심차게 준비했고 아이디어로 똘똘 뭉쳤고, 사실 그렇게만 해가지고도 그 사업을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이 스타트업들의 그 단계를 보니까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서 이제 투자를 확장하는 단계에 왔더라. 그래서 이제는 그 스케일업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제 스타트업들이 자체적으로 역량을 가지고 죽음의 계곡에서 살아남는 이런 그 기업들이 막 생겨났기 때문에 이제는 스케일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결국 연구산업진흥법과 같은 이런 연구산업을 육성해주는 이런 촉진해주는 이런 법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항공산업 부분을 보면, 항공산업도 사실은 이제 완제기를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뭐 에어버스나 뭐 보잉이나 이런 곳은 그 항공기를 제작해서 판매해서 수익을 얻지만, 대부분의 항공에 참여하는 그런 산업체들은 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아직도 연구산업의 그런 정의에 들어가는 그 기업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기체, 엔진, 전자, 그 다음에 이제 보강기기라고 하는 보기, 뭐 소재, 뭐 기타 부분 이렇게 해서 아직도 이게 우리가 지금 항공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다양한 이런 부품에 관련되는 연구산업이 지금 생태계가 있다. 이런 생태계를 계속해서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항공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뜨고 있는 게 무인이동체 산업이 되겠습니다. 뭐 이게 지금 앞으로 이제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그 교통혁명을 일으키는 이런 지금 수단으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걸맞게 그 기업 수를 보면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 숫자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시면 역시 충청권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을 보면 보시다시피 아주 폭발적으로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인 이동체 자체가 이미 어떤 교통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렇게 지금 그 규모가 커지고 있거든요. 매출액으로 봤을 때도.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가 3차원 교통,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 도로를 다니는 자동차만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3차원 교통을 이제 시내 교통, 그다음에 그다음에 도시간 교통 이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 새로운 생태계가 양성이 되겠죠. 근데 그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아직은 이 기업들은 굉장히 열악하고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이제 연구산업으로 지정을 좀 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결국 자체적으로 이제 이득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될 때까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주산업, 그 다음에 항공, 또 우주산업 중에서도 뉴스페이스의 벤처기업들, 또 항공도 무인이동체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아직도 우리는 다 연구산업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해서 제정이 완료된 그 연구산업진흥법이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항공우주산업에서도, 이렇게 이제 확신을 하면서 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우연의 이주은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주제 토론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리 앞쪽에 마련을 했습니다. 발제해 주신 두 분 모실 거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태규 위성항법개발전략팀장님, 참모위원 이재진 우주과학본부장님, 항우연의 이주은 전략기획본부장님, 대전테크노파크 권성수 센터장님, 그리고 또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실 대전뉴스페이스협의체 사공영부 셀타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리하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두 분께서 또 귀중한 발제해 주셨는데요. 관련된 이야기도 나눠주시고 또 함께 좋은 이야기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분께서 토론 함께해 주실 거고요. 저희가 마이크가 여유가 있습니다. 함께 말씀 청하고 또 이야기 나누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장 맡아주실 대전 뉴스페이스 협의체 사공영부 솔탑 대표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 네, 네. 네, 저 방금 소개받은 그 대전 뉴스페이스 협의체 회장을 맡고 있는 사공영부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이상민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물론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바쁘신 일정 때문에 가셨지만은 용택 차관님, 그리고 또 박영덕 원장님, 그리고 또 뭐 우리나라 위성 개발에 있어서 그 어떻게 보면은 역사라고 할 수 있죠. 또 우리 이상률 원장님, 그리고 또 우리 이 자리를 마련해 그리고 ADD에서 또 오신 우리 정성경 그 부서장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임원문 테크노파크 원장님, 그리고 또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사실 뭐 이 토론회의 좌장은 제가 처음인데 진행이 조금 미숙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그 이제 이재진 천문연에 계신 이재진 본부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셨고요. 특히 이제 우주 천문 분야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기회와,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청년이 복합관을 또 계획을 하고 계시고, 그를 통해서 산업체와의 공동 연구를 통한 산업 활성화에 대한 발제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또 이준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이상민 의원께서 발의해 주신 또 연구산업진흥법에 대해서 소개도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또 현재의 또 항공우주 산업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주제를 갖고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과거에 그 우리 우주 개발이 현재까지 그 정부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올드 스페이스라고도 뭐 뉴스페이스가 나오니까 또 그걸 또 올드 스페이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 주도의 우주 개발에 있어서 산업체 역할은 정부가 주도하고, 그리고 또 그걸 수행하는 것은 출연연들이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 출연연이 바로 이 대덕 특구에 다 위치해 있고,
그러다 보니 관련 산업들이 이 대득특구 내에서 또 창업이 되고 해당 사업을 영위를 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저희 산업체가 해왔던 역할은 전체 체계 종합은 연구소가 하고 그 안에서 요소 요소 파트에서 각 산업체들이 그 역할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갈 뉴스페이스는 뉴스페이스가 이제 민간 주도형 우주 산업을 갖다가 우리가 뉴스페이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이 앞으로 주관을 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거나 또 거기서 산업을 영위하는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스페이스 X라든지 또 플라넷랩 등 해외의 그 민간 주도로서의 사업을 수행을 통해 가지고 많은 성과를 이룬 기업들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뉴스페이스 기업으로 화제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업들이 성공하는 발판은 어느 날 갑자기 산업체 스스로가 다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제 스페이스 X나 플라넷랩만 하더라도 나사에 있던 연구원들이 실질적으로 또 참여하고 또 그러한 출연연 연구소에서 멘토링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우리나라에서의 뉴스페이스 또한 그동안 출연연들이 갖고 있던 경험 그리고 축적된 기술이 어떤 형태가 되었던 산업계로 전파가 되고 그래서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면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토론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산업계와 또 출연연이 같이 함께 협업을 통해 가지고 산업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론회 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서 사회자분들께서 패널분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먼저 그 가까이 계신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그 김태규 그 서기관님께서 먼저 시작을 좀 진행을 해 주십사 합니다. 사실은 김태규 서기관께서는 지금 우리 KPS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업 전략 팀장을 맡고 계시고 또 정책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과기정통부 위성항법 개발 전략 팀장 김태규라고 합니다. 사실 그 일단 오늘 이 토론회와 같이 이 우주 분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자리를 만들어주신 이상민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사실은 많이 바쁜 가운데인데도 또 참석해주시고 방향성을 제시해주신 이상률 원장님, 박영득 원장님, 그 다음에 정진경 부서장님께도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같이 지금 산업체들을 연계해주신 그 임원문 원장님께도 감사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대전 지역에 위치한 우주 관련 기업들과 함께 협의를 해나가시면서 이끌어 계시고 계신 사국영무 회장님께도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현재는 이제 올해 2022년부터 사업을 착수하게 된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KPS 개발을 총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KPS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역대 우주 개발 사업 중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약 3.7조 원. 작년에 이제 그 발사했던 누리호가 개발할 과정에서 한 2조 원 정도의 그 연구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제 그거의 두 배 좀 안 되게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과 좀 연계해서 관련된 사항들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또 기업분들의 또 의견도 또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뭐 앞서 많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는 이제 소위 올드 스페이스 시대에서 최근에 이제 뉴 스페이스 시대가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그 우주 분야에서 굉장히 그 후진적이고 도전적인 처지였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위성, 발사체 이런 수단과 기본적인 기술을 확보하는 데 좀 중점을 두었고 특정 위성을 개발하고 특정 발사체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 이미 위성 기술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많이 올라왔고 또 작년에 누리호 발사 비행시험 등을 통해서 발사체 기술도 상당 부분 이제 확보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기술 확보를 더 넘어서 이게 이제 신산업이 되고 이게 국민들 생활의 질의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이제 정부에서도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게 우주 산업으로 좀 더 확장돼 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좀 여러 가지 그동안 역할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 지금 사실은 이제 기존의 걸 뛰어넘어서 이제 새로운 분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또 항우연하고 천문연하고 기타 뭐 그 출연연 연구자분들하고 좀 새로운 연구 분야를 발굴을 해서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KPS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런 측면이 되게 있습니다. 국가적인 필요성을 발굴을 해내고 그게 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요성을 또 이제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착수를 하게 됐고요. 그 이외에도 앞에서 이제 발제하시면서 소개를 해주셨지만 여러 지금 새로운 우주 탐사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들이 지금 같이 우리 연구진분들과 협업을 해가면서 발굴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처음에 인사 말씀 때 이상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작년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이 굉장히 좀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이 우주 분야라는 게 아시겠지만 굉장히 하이테크 분야이기도 하고 전략기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대규모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가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정부의 역할로서 이제 그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주요국은 미국하고 협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여러 국제기구들이 있습니다. 유엔 코프스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좀 위성항법을 담당하고 있어서 UNICG라고 유엔 산하의 또 위성항법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데 이제 활동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주요 국가로 좀 참여를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만들고 또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선진국들의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정보를 좀 우리도 이너서클 안에 들어가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노력도 좀 많이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와 더불어서 사실은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막 연구 중심으로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도 그 출연연에서 새로운 것들을 이제 기획하고 연구하셔서 설계를 하시면은 산업체에서는 그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같이 만들어서 납품하는 정도 수준에 이제 좀 그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산업화가 되려면 시장도 형성을 해야 되고 이윤도 좀 나올 수 있고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제도 개선에도 좀 집중을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계약 방식도 좀 도입을 하고 지체 상금도 좀 완화를 하고 그다음에 기술 이전 같은 것도 조금 지원을 해주는 우주개발진흥법도 이제 정부안을 마련을 해서 이제 국무회의는 이제 작년에 통과를 했습니다. 작년에 통과를 하고 이제 지금 국회 단계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 기반 같은 것들도 저희가 이제 좀 최근에는 많이 갖춰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정부에서는 일단 우리나라가 아직은 미국과 같이 대형 시장이고 많은 자본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산업이 기업들이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좀 수요를 만들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국가와 역할을 할 때에는 이제 정부만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에서 저희들이 좀 역할을 해보려고 많이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또 그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족한 점들을 좀 담아서 제도 개선 같은 것들도 같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이 정도로 해서 해왔지만 이제 앞으로 좀 많은 사업들이 나가고 또 이제 새로운 그 시대에 맞추어서 더 많이 나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아직까지 미처 못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보 공유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저희가 좀 미처 못 봤던 부분들 말씀해 주시면 그런 것들도 좀 반영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제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과기정통부 안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또 전달을 하고 또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 김태규 팀장님께서 그 우주 분야 앞으로 이제 신규 사업 발굴 추진을 이제 계속 하고 계시다는 말씀도 주셨고요. 그리고 또 한미 우주 협력을 기반을 통해서 또 선진 우주 기관과의 참여를 통해서 산업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 특히 이제 사실 우주 분야 사업이 그동안 그 우주 산업 자체가 바로 연구 개발이고 또 그 결과물이 사실은 바로 쓰여지는 형태이다 보니까
다 R&D 사업 형태로 나와서 기업들이 이제 직접 참여할 경우에는 사실 R&D가 매출도 잡히지도 않고, 그리고 또 왜냐하면 재무상으로 보면은 정부 보조금을 받는 형태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영업 쪽에서는 비용으로 잡혀가지고 받은 만큼 마이너스 영업이익이 나고, 또 영업 외 쪽으로는 보조금 받았으니까 영업의 이익으로 나오게 되고, 또 R&D는 보통 매칭이 있다 보니까 기업이 매칭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기업이 매칭한 돈으로 만들어진 게 정부가 사용하는 이상한 좀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기업이 보통 제품을 만들고 양산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합하나 우주산업에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측면에 대해서 그동안 기업들이 많은 얘기를 해왔고, 그러한 내용을 또 준비하셔서 이상민 의원님께서 또 열심히 추진해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저도 법안 내용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우주 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매출과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되기를 희망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는 그 오늘 그 주제 또 발제를 해주신 천문연의 이재진 본부장님께서 또 토론을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페이스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넘어서 K스페이스 시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큐브 위성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분야에 소개시켜드리기가 좀 쑥스러워가지고 발표 자리에 놓지 않았는데, 그 큐브 위성을 개발하다 보니까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올드스페이스 시대에서는 한국의 경쟁력이 끝났을지도 모르겠다. 네, 왜냐하면 올드스페이스라고 하는 그런 판에서는 이미 선진국들이 20, 30년 동안 해왔는데 우리가 그걸 불과 몇 년 사이에 그걸 따라잡는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뉴스페이스 시대에 있어서는 좀 상황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 뉴스페이스 시대는 뭔가 좀 그런 아주 고정되어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빨리 변화하고 대응하는 그러한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큐브 위성을 하다 보니까 느낀 게, 외국하고도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국내 업체들하고도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외국 업체들 답답해서 못 하겠어요, 진짜. 그래서 뭘 하나 하더라도 뭐 굉장히 막 이것저것 막 이렇게 막 조건들도 많고 뭐 납기도 안 지키고요. 진짜 근데 한국 기업들은 일단 계약을 하면은 어떻게든지 그 계약을 마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일을 성실하게 잘하세요. 저는 이러한 장점이 부각될 수 있는 것이 뉴스페이스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빨리빨리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뉴스페이스 시대에 부각이 돼서 저는 K스페이스 시대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20세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연구소에서 뭔가 연구 개발을 하면 보통은 이제 조그만 모듈 단위, 뭐 부품 단위로 개발을 하면은 그 기술을 기업체한테 이전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전을 하면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특허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어떤 설계 도면 혹은 뭐 기술적인 노하우를 이전을 하게 되겠죠. 근데 21세기에는 그게 중요하지가 않고 모든 것이 이제 시스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화가 되니까 이 전체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게 기술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21세기의 중요한 기술은 뭐냐면은 어떤 단일한 그런, 왜냐하면은 기술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는 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올드 기술이 되는 테크놀로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21세기의 진짜 중요한 기술적인, 기업에서 가져야 되는 기술적인 역량이 뭐냐면은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시스템 레벨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기업에서 가지셔야지 국제 경쟁력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걸 어떻게 기업에서 그렇게 당장 뭐 시스템을 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기업에서 합니까? 물론 이제 대기업에서는 반응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법, 예, 그거는 이미 가고 있는 연구소하고 같이 협업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기술 이전이 그러니까 특허나 도면이나 노하우가 아니라 같이 뭔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거기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져갔을 때 저는 그것이 진정한 기술 이전이고 아마도 제 그 기업체에서 저는 바라고 있는 것도 그러한 기술 이전을 바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 이재진 본부장님께서 이제 앞으로 뉴스페이스를 넘어서 우리는 이제 K스페이스로 가자는 말씀을 주셨고요. 이제 K스페이스에 있어서의 이제 의견은 그동안 사실 이제 우리가 정부 주도로 가맞고 할 때 반드시 이제 체계 사업이 성공이 되어야 하다 보니까 그 헤리티지가 반드시 확보된 부품 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외 업체하고 보통 계약을 많이 이제 구성품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런데 보통 사업 기간의 연장이라든지 이제 발생하는 이유들이 또 해외 업체들에서 또 지연이 되면 전체 사업 일정이 또 지연되는 부분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국내 산업에서는 그 우주 검증된 부품을 만드는 기회가 거의 없고 또 검증된 것이 몇 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 산업 육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국내에서 대여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는 기업이 사실은 전체 체계에 대한 경험이 되게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앞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의 예견된 부분들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으니 오히려 연구소 출연연들과 기업이 단순 다큐멘터리를 통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협업을 통한 기술 이전이 돼야지 진정한 기업 스스로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산업도 발전할 거다 하는 관점에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그 앞서 또 발제해 주신 항우연 이준 그 전략기획 본부장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의 같은 맥락으로 좀 이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뉴스페이스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뉴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우주 개발을 하는데 정부가 주도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단점들이 이제 야기가 됐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신뢰성에 너무 집착을 하는 나머지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기간이 얼마가 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 빨리 그 혁신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나서면서 이제 그걸 획기적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기면서 이제 뉴스페이스라는 말이 나왔고 근데 그 뉴스페이스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노력과 지원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다들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 참 우리가 계속 뭐 스페이스X사 이야기를 하지만 스페이스X사가 왜 부도 직전에 그 미국 정부로부터 나사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스페이스X사가 된 거잖아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그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결국은 이 뉴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업체들이 그런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마인드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기회를 먼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뭐 미국은 이미 아까 그 이재진 본부장님이 잠깐 아르테미스 미국 정부가 930억 달러의 그 투자를 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뉴스페이스 시대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아르테미스에 참여를 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그 지원은 미국 정부가 대부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CLPS 사업이라고 해서 그 달 착륙 탑재체 이제 이런 그 운송을 해주는 그런 사업. 그 다음에 스페이스X가 이제 기적적으로 그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COTS라고 하는 코츠 사업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상업용 상업 발사체 서비스
이런 사업을 만들어줌으로써 사실은 그게 살아나게 된 것이거든요. 거기에 수십억 달러가 투자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섣불리, 아 이제 뉴스페이스 시대가 됐기 때문에 산업체들이 이제 역량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제 산업체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냥 가면 된다, 이제 이렇게 자칫 이제 오해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산업체가 오히려 지금 기회를 가지고 뻗어나갈 수 있는 시점에 그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이런 또 그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뉴스페이스가 생기기까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조건들, 이런 것을 고려해 가면서 이제 우리가 말을 해줘야 된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K-스페이스인 것 같습니다. K-스페이스가 이제 너무 산업체 주도로 가는 것으로 아직까지 역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K-스페이스로 가자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결국 뭐냐면 뉴스페이스라고 하는 그 정의 자체가 뉴스페이스 시대가 오기까지 수많은 지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나온 그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지금 결국은 어찌됐건 정부는 계속해서 역할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역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항우연이나 천문연구과 같은 출연연구소들도 역시 역할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수요를 만들어주면서 기업이 역량을 가질 때까지 그 수요를 창출해줘야 되는 이런 그 일을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양산이 가능하면 이제 기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주도를 하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미 일부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역량을 가진 기업들이 생겨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해서 그러한 부분에 지원하는 것을 간과하지 말고 더 많은 기업들이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되고, 이렇게 연구산업진흥법 같이 연구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법적인 지원을 해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제 스페이스X의 성공 사례를 통해서 이준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 특히 우주 분야의 경우에는 그 실제 개발을 하고 한 번의 발사를 통해서 그 실패와 성공으로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보통 지상에 있는 어떤 그 대상은 개발을 하면 필드 테스트하고 문제 생기면 바로 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재시험하고. 그런데 발사체나 위성의 경우에는 만들어졌던 거 한번 발사하면 그걸로 성공하느냐 실패냐로 결판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이제 그동안에 정부 주도 사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성공을 꼭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꼭 성공의 가능성이 있는 형태로 전개될 수밖에 없고, 도전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모하다라고 또 주변에서 판단할 정도입니다. 앞으로 그 뉴스페이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러한 실패와 도전을 통해서 기업들이 할 수 있게끔 정부가 참을성 있는 지원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근데 저도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스페이스X가 재활용 발사체를 갖다가 발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가 있었고, 플라네넵이라는 회사가 초소형 위성으로 전 지구를 하루에 한 판 찍을 수 있는 위성군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수없는 발사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왔던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그 연구개발에 있어서의 정책이나 예산 지원도 그러한 형태로 가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대전시 그 대전 테크노파크에 권선수 그 센터장님께서 또 좋은 말씀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권 센터장님께서는 경력을 보니까 산업계에서도 종사하셨고 학교에서도 계셨고 또 기업 연구소이지만 연구소에도 계셨고 또 관에서도 또 일을 하셔서 우리 그 모든 분야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또 다양한 관점에서의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테크노파크 IC융합센터 권선수입니다.
그 대전시에 그 ICT 그룹이 한 450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매출이 한 2조 5천억 정도 나오는데 그중에 이제 대기업인 그 실리콘웍스라는 LX 실리콘 빼고 나면 1조 5천억 정도가 대전시의 ICT 산업의 매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 이맘때부터 대전의 ICT가 아이덴티가 뭔가 어떤 사업을 끌고 갈 것인가 뭔가 좀 차별화된 지역 산업을 얘기를 고심하다가 42여 개의 위성체를 만드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원 원장님한테 40개 업체를 가지고 위성 관련된 사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원장님께서 그럼 너희가 하이트 스페이스 같은 개념으로 새로운 걸 도전하는데 네이밍을 뭐로 지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D스페이스라고 얘기했습니다. D뉴스페이스. 대전 뉴스페이스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러기에는 아직 미진하니 드림으로 하자 해서 드림으로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 원적부터는 맨하탄 프로젝트 개념으로 해서 한 두 달 동안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40여 개 업체가 기술을 다 모으면은 지자체 최초로 위성을 쌓아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획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러면 뉴스페이스 가지고 뭐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많이 두 달 동안 고민을 했는데요. 저는 지금 그 동계올림픽이고 있지만 1964년도에 동경올림픽일 때 세계 최초로 위성통신을 이용해서 칼라 텔레비전을 만들었던 소니가 40년 동안 전 세계에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록 위성이라는 서비스를 가지고 지역에 그 소니라는 회사가 나왔지만 이런 40개 업체가 만든다고 하면 나머지 400개 업체가 이걸 통해서 낙수효과를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성시장은 3조 5천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2조 2천억 정도가 지상에 일어나는 위성 서비스, 우리가 말하는 위성 서비스 분야인데 만약에 40여 개 업체가 새로운 도전을 해서 만든다면 대전에 관련된 AI나 데이터 관련된 산업들도 많은 부분이 발달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를 처음에 얘기할 때는 판매 정산회되기 전까지는 우주산업이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남들 고민했던 부분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거는 뉴스페이스가 왜 나왔냐는 부분부터 고민했던 부분들이 생태계가 좀 변하고 있다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기술이 변화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구독권에 있던 미국의 여러 버라이즌이나 AT&T, 스프린트나 아니면 T모바일들이 지상망 통신망을 통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부분에 우주를 누가 가져갈 것인가 후발의 수능공한 구글이나 아마존, 스페이스X 같은 부분들이 통신 부분을 해내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5G나 6G가 되는데 도심 지역만 이걸 커버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그 시의 지역을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그 미국 내에서도 많은 넓은 땅에서 위성 서비스를 통해서 그걸 해야 되는 바우처 사업들이 주정부별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일관으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저희 그 나라만 땅덩이가 좋기 때문에 5G가 다 커버가 되지만 땅덩이가 넓은 나라나 섬이 되는 나라는 5G 서비스를 할 수가 없는 구조로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소외 형성 위성에 관련된 부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대전시가 이 모든 기업에 관련해서 수출형 모델을 좀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VC라든가 MS 투자하는 글로벌 회사들과 많이 컨택을 했고요. 그 관련해가지고 저희들도 많은 부분을 했고 또 하나가 요즘에 그 VIP 부분에 대한 그 서비스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UAM이라든가 프레임카이라든가 지상 500m 이상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 500m 이상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서비스 할 수 있는 부분들은 6G나 5G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이제 위성통신에 대한 저계속통신 부분이 좀 많이 발전돼서 그 40개 업체를 통해서 하나의 뉴스페이스에 관한 드림에 대한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좀 하려고 대전시하고 많은 부분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적으로 이 우주산업이라는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연구 위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기업들은 사업화 지원비가 가장 급합니다. 일단 중요한 건 마케팅부터 투자를 받는 부분들, 그 다음에 시제품을 만드는 부분들, 그리고 그걸 따라서 업종 전환이 필요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기존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우주산업 열어지게 되면은 그 업종 전환을 할 수 있게끔 좀 생태계를 만드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많이 고민하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대전시는 그래서 대전시에 맞는 우주기획을 좀 기획하고 있고요. 거기 많은 부분에서 국비로 비록 우주라는 이름은 꼭지를 안 달고 있지만 비슷한 부품 산업이라든가 마케팅 산업을 수주해서 대전의 디스페이스 산업에 대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대전시 그 테크노파크에서는 그 뭐 드림 스페이스라는 슬로건 아래 그 우주 산업을 이제 앞으로 또 중점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통신 분야 쪽에 대해서 강조를 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통신이 국내에 기반으로 해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수출형 그 모델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과 그리고 앞으로 기업 지원 사업을 기획을 해서 육성하고자 한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관련 산업체들하고 제가 얘기를 나눠보면 대전시가 의외로 테크노파크가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한계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동력을 못 얻다 보니까 오히려 우주 인프라가 조금 더 없는 이제 부산이나 경남은 진작에 시 자체 예산으로 먼저 추진을 하고 또 기업을 오히려 유치하려는 노력까지 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런 부분이 조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다는 오히려 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경남이나 이쪽에 지원하는 쪽으로 본사를 또 이전하겠다는 기업들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시에서 관심을 갖는 만큼 또 적극적으로 또 행정에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여기 패널분들 말씀을 들었고요. 이제 플로어로 좀 마이크를 넘겨서 또 의견이나 또 질의가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관계되신 기관장님이 다 계셔가지고 감히 제가 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그 제 생각에는 이 우주 산업이 방산하고 무지하게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소비자가 정부거나 큰 기업 혹은 기술 게이트는 굉장히 큰데 시장은 적은 점, 그 다음에 고신뢰성을 요구하는 점, 그리고 부품들이 이해를 요구해서 어떤 수출 같은 데 발목을 잡는 데 이런 점들이 저는 방산하고 우주산업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주산업에서는 그래도 조금 앞서 나간 방산을 좀 벤처마킹할 필요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아까 그 저 김태규 그 서기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방산한 많은 사업들이 계약이거든요. 계약은 아시겠지만은 책임은 굉장히 무겁게 지우는 대신에 혜택을 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주산업 같은 것도 보면 곧 연구개발이 양산인 제품들은 그리고 기간이 긴 거든 그거는 계약으로 가야 되는 게 굉장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누가 발치를 해서 그렇게 고쳤는지 모르지만 그 굉장히 그 우주 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핵심을 좀 도와주셨다라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그 방산의 부품들을 개발하다 보면 부품을 개발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시험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 부원장님, 부소장님 인정하시죠? 그게 그 시험 평가를 받는다는 게 뭔가 하면 합리적인 선을 넘어간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부품만 단순히 부품으로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체계 시험까지 이렇게 다 해야 되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항공 부품 같은 거는 항공기를 얻어서 빌려와야 되는데 사실 그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우주 산업도 방산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그 반대 교사를 삼아가지고 그 시험 평가가 합리적이고 이쪽엔 저 우주는 이제 시험 평가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우주 인증이 되는데 그 인증을 이제는 좀 외국의 인증을 다 따라할 게 아니라 외국의 인증도 사실 초기에 그런 어떤 인증 제도가 저는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반복하다 보면 분명히 지금은 아 이런 건 꼭 필요하다 이런 건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이 전 대한민국도 이제 그거를 뭐라 그러나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우주산업이 딱 좀 더 속도감 있게 발전하려고 그러면 그 인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인정 절차를 재정립하는 일을 좀 해주십사. 그게 저는 U스페이스고 K스페이스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원장님께서는
이거를 하루아침에 다 완성은 못하겠지만은 그 시작이라도 해주시면 자자손손 칭송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정한 대표님. 이제 방산 사업과 좀 비유해서 이제 방산 사업의 경우에는 모든 대부분이 다 계약 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매출력도 인식되고 이익도 있고 그래서 우주 사업도 지금 연구산업진흥법이 제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꼭 될 수 있게끔 되기를 바라고요. 그 말씀 주셨고 또 하나는 이제 반면 교사로 삼아서 또 방산에서는 너무 또 시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부분도 있는데 우주 분야에서는 그 부분을 갖다가 좀 개선할 수 있고 됐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우주 분야가 되게 보수적입니다. 사실은 우주 분야에 부품을 쓰려고 하면 우주 헤리티지 확보가 좀 필요한데 오히려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기회도 가질 수 있게끔 또 여건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코메스타 김한철이라고 합니다. 먼저 그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요. 상당 부분 특히 그 I3 시스템의 정한 사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한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해마다 어떤 지역 산업의 발전이라든지 신산업, 그다음에 4차 산업, 그다음에 요즘 들어와서 이제 뉴스페이스 산업에 대한 어떤 지역 내에 어떤 밸류체인 구성을 통한 산업 활성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작년 초에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많은 기업들을 만나보면서 이번에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에서 지역 내에 어떤 밸류체인을 구성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는 이런 의견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분의 의장님 그 사회 보시는 성영도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몇몇 기업들한테는 얘기를 듣고 많이 놀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TPS는 상당 앞으로 뉴스페이스에 대한 이게 K스페이스로 이름 짓든 드림스페이스가 되든 뉴스페이스가 되든 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렇게 지역 기업에 이런 대전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인 특성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울러서 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어떻게 움직이려고는 하지만 사실 그런 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 기업들이 한 번도 이게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그 느낌은 못 받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어떤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확고한 지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늘상 그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예산 자체는 전통적으로 해왔던 기존에 해왔던 산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서 더 이상 늘지 않는 상황으로 계속 고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이걸 하고 싶다가 아니라 이걸 할 수 있는 뭔가의 실질적인 방안들을 대전 TP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지금 제가 그 만나본 기업들 중에는 산업 기반이 없는 다른 도시에서 뉴스페이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전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어떤 특성들로 인한 기술 축적했던 이런 부분들의 사업화를 이 대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 시도로 가서 하는 게 낫겠다. 타 시도의 TP에서 그런 사업을 지원을 받는데 그 TP가 상당 길을 마련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초기에 어떤 재원들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더 이상 이런 회의에 참석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걸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방안을 정말 그 간절히 찾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셨던 이제 정부 출연 사업들이
이렇게 보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기업이 담당을 하겠지만 새로운 그 뉴스페이스 산업에 대한 우주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서 새로운 기술을 다시 축적을 하는 이런 과정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정부 출연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런 산업이 정부가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공동 개발이나 이런 것 외에는 없거든요. 또 이렇게 그 기술을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이런 부분들은 그 역량이 있는 기업은 당연히 공동 개발 업체로 들어와야 된다 하는 이런 조건들이 달다 보니까 5년 이상 가는 이런 기업 그런 개발들에 대해서 기업이 계속 출연을 해가면서 하고 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기업의 회계상으로도 엄청난 적자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걸 하기 위한 새로운 투자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게 정부 출연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독약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오래된 사업은 정원 사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가연 사업처럼 기업의 어떤 역할들 철저하게 그 기술 개발하는 부분들이 기업의 매출로 잡힐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일부분 필요하다. 장기간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지 않으면 기업이 오랫동안에 뉴스페이스와 같은 이런 산업에 이제 관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떤 현명한 어떤 현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출연연구소 주도로 어떤 것들을 계속 수행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은 거기에 참여를 해서 그 산업화를 가는 과정을 가야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 기업체들이 정부 출연연구소나 같이 개발하는 그 기관에 도움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사항도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서로가 알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마치 무슨 특혜를 주는 것처럼 돼버리다 보니까 이거를 수행하는 어떤 기술 지원을 하는 인력들이 실질적으로 기업에 지원을 오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기업에만 어떤 지원을 한다. 저희는 이제 세미나를 하고 자문을 받으면 그 자문료도 내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마치 무슨 대가성 있는 것처럼 분위기가 인식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연구원들이 유관기관에 가서 기업에 어떤 기술 지원을 한다? 제도는 마련해놓지만 실질적으로 시행하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크지도 않는 그런 자문료를 주면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역할을 좀 그 공정성 있게 그걸 시행하려면 그 TP가 마침 우리 지역에도 테크노파크가 있으니까 테크노파크를 통해서라도 그런 걸 지원을 받으면 테크노파크와 출연연구소가 유관성을 가지고 기업은 테크노파크에다가 그런 걸 신청을 해서 그 출연연구소에 지원을 받는 저희도 사실 제가 그 근무한 출연연구소의 가족기업으로 되어 있지만 가족기업이라고 하지만은 출연연구소와 가족기업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이유들이 출연연구소는 또 공공기관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기관 평가 면에서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평가의 어떤 상향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이 이제 말잔치가 되어버릴 것밖에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제도는 두고 있지만 기업은 그걸 활용할 수 없는 분위기가 돼 있고 그리고 출연연구소 쪽에서는 그걸 하면 할수록 공공기관 평가가 떨어지니 실질적으로 또 지원을 연구원들이 뭐 지원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약간 엇박자가 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게 그 산업계에서 느끼는 이게 전부 다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20, 30개 업체를 만나면서 뉴스페이스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제 밸류체인을 구성해보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어떤 어려움들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적인 어떤 장치들도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예, 뭐 이걸로 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포메스타 김한철 대표님께서 그 대전 TP가 뉴스페이스에 대한 의지는 상당히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시 차원에서의 자체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그동안 보면 TP가 그 사업을 뭐 이제 중앙 부처에서 가지고 와서 하는 형식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순발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는 대전시에서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주 개발, 특히 뭐 부품 개발부터 해서 특히 우주 분야는 개발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서 기업 자체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앞서 정한 대표님도 말씀 주셨다시피 R&D 자체로 해서는 좀 어렵다. 계약 사업 형태나 매출이나 이익이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연연과 이 산업체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 TP가 그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해서 그런 부분이 없이 원활하게 지원되게 했으면 좋겠다. 됐 그 부분은 저도 뭐 절실하게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기관이 만약에 우리 정부가 우주 산업을 육성하는 부분을 만약에 중점으로 가져가겠다고 그러면 우주 관련 분야에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우주 산업을 육성을 하고 그 산업체가 어떤 성과를 내었을 때 그 평가의 가중치가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출연연 내에서도 기관장님께서도 또 좀 더 의지를 갖고 지원을 하고, 또 출연연 내에 있는 연구원분들도 그 성과 결실이 맺어졌을 때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되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모든 출연연들이 패밀리 기업 제대로 갖고 있고, 저희들도 각 연구 출연연하고 패밀리 기업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어떤 뒷받침이나 뭘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TP가 역할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함께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시간이 지금 너무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까 벌써 25분이 초과됐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한 분 플로어에서 질문을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회사도 이제 위성 사업이나 위성 발사체 사업에 많이 진출을 하고자 하는데, 위성 사업에 진출할 때 항상 걸리는 것이 헤리티지입니다. 그 헤리티지를 이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제언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형 위성, 뭐 통신 목적이나 감시 정찰 또는 뭐 기상 이런 목적으로 2030년까지 100여 기 이상의 그 이 소형 위성을 발사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중에 몇 개의 위성은 테스트 목적으로 헤리티지를 검증해 줄 수 있는 테스트 목적의 위성을 계획해 주신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뭐 비용은 지불을 하게 할 용의는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획해 주신다고 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 또 제언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 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실 때 가급적이면 해외 도입 부분보다도 국내 기술이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국내 업체에 많은 기회를 부여해 주시는 방향으로 로드맵을 수립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두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김세한 상무님께서 해주셨고 감사드립니다.
우주 부품이나 이런 부분의 헤리티지 확보를 위한 어떤 검정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고요. 그 다음에 로드맵 수립 시 국내 부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 수립을 또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열띤 토론을 이제 해왔는데요.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이상민 의원님께서 마지막 한번 주시고 격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괜찮으시겠습니까? 아 예. 그러면 그동안 이제 짧지 않은 긴 시간 동안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 그 패널 분들과 또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이상민 의원님 그리고 또 전체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장시간 함께 우주산업 대덕토크 토론회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토론회가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우리 특구에 함께한 우리 출연위원 관계자분들 또 우리 산업체 관계자분들께도 네, 좋은 결과로 우주 강국 코리아로 우주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항상 긴밀하게 협조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